레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원서입니다. 국내 대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이하생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곳이 아이쿱과 한살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양대 산맥의 총 매출이 2017년 기준 1조에 달하니까 지금은 1조를 훨씬 넘어갔겠죠. 그래서 2017년 기준 아이쿱 조합원 수만 26만 2,507명, 지금은 훨씬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생활협동조합이 성장하게 됐냐면은 2000년대 들어서 불량만두, 멜라민 분유, 살충제 계란 등 식품 파동이 나면서 식품 안전사고 때문에 생협에게는 성장 발판이 됐어요. 믿을만한 먹거리를 찾아 헤매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친환경 유기농 매장인 생협으로 향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인 아이쿱 생협 정관에 나타난 문제 보겠습니다. 조합은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다시 조합은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자, 우리가 생협에 가는 이유가 유기농 먹거리 때문에 가는데 갑자기 성평등, 이거는 동성애 평등을 말하는 거죠. 동성애를 잘못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안 된다 라는 것이 성평등 사상이죠.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문제가 있다 라고 저 같은 의사가 말을 하게 되면은 성평등을 어겼다 라고 이분들은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성평등 사회 조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가 잘못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동성애 잘못됐다 라는 말을 하면 성평등을 위배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인 남녀평등은 무엇이냐? 그것은 양성평등입니다. 양성평등. 당연히 우리가 남녀평등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죠. 이것은 양성평등인데 이 양자를 빼면은 성평등. 이것은 동성애 비판을 처벌하겠다라는 것까지 나가는 게 성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양성평등은 좋은 거, 성평등은 나쁜 거. 양자 하나 붙고 안 붙고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데 왜 님이라는 글자에 이거 하나 딱 찍으면 남이 되잖아요. 님하고 남하고 요거 하나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이쿱 생협 정관에 30만 명이 넘는 이 단체가 성평등 사회조성, 동성애 사회조성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 사회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라는 것이 정관에 들어와 있으니까 정말 문제가 큽니다. 그럼 왜 이렇게 황당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 사회적 경제 데모 박인자 라는 기사가 있어요. 이분이 바로 생활협동조합의 어머니, 사회적 경제 데모로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의 역사를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분은 1988년 여고 졸업 후 우연한 기회에 한겨레신문 진주지국에서 일을 하게 되시는데 한겨레신문 진주지국이 당시 민주노련, 진주민주청년회, 전교조, 진주지부 등과 사무실을 함께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민사회활동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어요. 한겨레 20일 기사 봅니다. 독자들에게 올해의 판결 선정에 참여하고 아이쿱 생협 선물도 받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겁니다. 한겨레 독자들이 올해의 판결 선정에 참여를 하면 아이쿱 생협 선물을 주는데 예를 들어 한겨레 올해의 판결이 뭐냐. 2013년도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기영성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게도 성별정정을 허가한 결정이 한겨레 올해의 판결에 선정이 됐고 아이쿱 생협 선물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 성기형성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라고 막 주장을 하는데 사실 여성 성기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남자인거죠. 온몸이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나는 여자다 라고 주장을 하면은 성별정정을 허가해야 된다라는 판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왜 성기는 완전히 남자인데 본인이 여자라고 주장만 막 해도 성별정정을 여자로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허가한 결정이 2013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있었는데 이것이 한겨레 올해의 판결에 선정이 되고 너무 좋은 판결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쿱 생협 선물도 뿌리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우병 파동 기억하시죠? 미국산 소고기 수입하지 말자라고 데모 엄청 심하게 했잖아요. 그때 아이쿱 생협이 앞장서서 했는데 당시 영상 봅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동상마찰을 두려워하고 미국 정부의 편을 드는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나라의 정부는 자기의 국민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인 아이쿱 생협 정관 다시 봅니다. 조합은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바로 이게 바로 이 단체의 목적이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 때문에 갔지 언제 대한민국을 동성애 사회로 만들려고 우리가 생활협동조합 간 겁니까? 안전한 먹거리 찾으려다가 대한민국이 동성애 사회 되겠어요 이러다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과정 속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정치적 오염입니다. 협동조합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과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협동조합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협동조합 실무를 지도하는 강사와 교재, 교육 콘텐츠가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아이쿱은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시위를 주도했고 2013년 초부터 아이쿱 진주상협은 진주의료원 폐쇄 조례 반대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영국의 낭만적 공산주의자였던 로버트 오원이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 이상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으며, 공산주의 사회죠. 협동조합 운동은 200년 전부터 시작된 공산주의 운동의 중요한 축을 이루어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협동조합 운동이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본주의에 꽂힌 주식회사에 대한 불만이에요. 협동조합 운동은 적극 참여하는 사람에겐 투자 금액에 따라서 의결권이 정해지는 주식회사 제도는 자본에 의해 운영되지만, 대조적으로 협동조합은 모든 조합원이 협동을 통해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사회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협동조합은 주식회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안인 셈입니다. 이들은 국민 전체를 협동조합 구성원으로 만들므로써 자본주의로부터 격리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본주의의 꽃이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문제점이 뭐냐? 내가 주식을 많이 사게 되면 대주주가 되고, 내가 주식 산 만큼 내 의결권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협동조합 운동은 뭐냐면은 내가 주식을 많이 사는 형태의 주식회사 운동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모두 똑같아요. 똑같은 돈을 회비를 내고 똑같이 의결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꿈꾸는 사람에게는 협동조합은 주식회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안이기 때문에 정말 이 조합원수를 확 늘려가지고 그 안에서 작은 사회주의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엄청난 30만 명 정도 되는 이 힘을 이용해서, 그리고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동성애 사회로 만들겠다라고 정관까지 이렇게 떳떳하게 공개한 아이쿱, 서울인 아이쿱 생협 정관 볼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지켜 보호하도록 성경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건 진짜 사랑. 정체성 yeah. 올바른 우리 정체성 법규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change. 바로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